스킨케어부터 색조 화장, 클렌징까지 용기 형태도 가지각색이라 버리는 것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언니가 준비했어. 2022년 분리배출 개정판. 언니가 깔끔하게 딱 정리해줄게. 얼른 와서 앉아봐. 안녕 동생들. 스킨케어부터 색조 화장, 클렌징까지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지? 용기 형태도 가지각색이라 사용도 사용이지만 버리는 것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 다 쓰지도 못하고 사용기간이 지나서 버리느라 난감하다고. 그래서 언니가 준비했어. 환경을 위해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2022년 분리배출 개정판. 언니가 깔끔하게 딱 정리해줄게. 얼른 와서 앉아봐. 엑스. 이건 언니가 전에 유통기한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쪽을 확인해 보도록 해.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 잘 써도 되나요?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딱 봤을 때 제형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냄새를 맡았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을 때, 사용기한이 좀 지나도 사용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사용기한이 있는 이유는 사용기한 안에 써야지 그 제품의 효능을 제대로 본다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제형도 바뀌지 않고 향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제품들은 발에 사용해도 보습감이나 이런 걸로는 사용 가능하지. X.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화장품의 각종 화학 물질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지. 그러니 반드시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잘 닦아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해. 토너, 크림, 향수, 바디오일 등 크림이나 액체형 제품은 키친타올로 내부를 닦아내야 하는데 남은 양이 많은 경우 비닐봉투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깔고 내용물을 덜어낸 후 상온에서 말려서 버려야 해. 쿠션의 경우 스펀지까지 함께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지. 립스틱, 립밤,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스틱 제품의 경우는 냉동실에서 한두 시간 굳히면 쉽게 내용물을 제거할 수가 있어. 남은 제품은 면봉에 클렌징 오일을 묻혀서 닦아내면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해. 아이섀도우, 블러셔, 쉐딩 같은 파우더 제품은 내용물을 모두 긁어버리면 되는데 이때 앰플이나 오일, 토너 같은 걸 한두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바로 날림을 방지할 수가 있어. 질소가스가 포함된 헤어스프레이나 메이크업 픽서 같은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는 송곳이나 플라이어로 구멍을 내고 액체형 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버리면 돼. 흡입이나 하기에 주의하고 환기는 필수겠지. 이렇게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 용기는 그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하면 되지. 아차, 언니가 예시를 보여줄게. 언니가 우리 유튜브 팀들한테 다 쓴 화장품 버리는 거 있으면 줘라고 했더니 이 두 개 줬거든? 정말 다 썼대. 한번 해볼까? 열어서 아무리 짜도 안 나와, 그치? 그럼 정말 다 쓴 걸까? 아니, 볼래? 언니가 보여줄게. 칼등이나 연필 같은 걸로 쭉 밀어줘. 여기 부분, 입구 부분을 가위로 잘라봐. 얼만큼 많이 남아있는지. 땡강. 보여?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어.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양이거든? 이런 거는 뭐 손으로 쓰든 아니면 면봉으로 펴서 쓰고 나중에 다 쓰고 좀 남잖아? 그러면 다시 뚜껑을 닫아놓고 여기 있는 튜브를 그대로 해서 다시 안으로 넣어서 보관하고 한 며칠은 이렇게 더 사용할 수가 있어. 특히나 이렇게 또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딱 열어서 짜면 안 나오거든. 안 나오면 또 버리려고 하지.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부분 부분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거를 흔들어. 입구 쪽으로 흔들어주면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입구로 모이게 돼. 짜보면 나와. 그리고 마찬가지 한번 볼까? 얼만큼 많이 남아있는지.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어, 아직 안에.
사용하고 난 다음 입구를 살짝 좁혀서 이렇게 닫아서 보관하면 최소 2, 3일 이상은 더 사용할 수가 있겠지. X! 화장품 용기는 분리형 제품과 일체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 분리형 제품의 경우 스티커나 뚜껑을 잘 분리해서 버려야 하고, 일체형 제품 중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플라스틱 비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 제품을 포장한 종이 박스의 경우 납작하게 접어서 재활용하면 되지만, 코팅이 된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해. X! 예를 들어 플라스틱 표기가 있어도 PVC나 아더로 표기가 된 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 분리배출 표시는 제품이나 포장에 바코드 상하좌우나 밑면 또는 뚜껑에 표시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돼. 재활용 구분을 계산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는 분리배출 표기가 바뀌었어.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혼합돼 분리배출이 안 되는 제품은 도포 첩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 5. 너무 작은 용기, 특히 샘플병 같이 작은 제품의 용기들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힘들어. 또 샘플병 외에도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틴트처럼 세척이 어렵고 크기가 작은 제품들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분리배출 방법을 잘 지켜서 버리는 게 중요하겠지. 슬프게도 아직은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들이 많아서 분리배출 방법이 애매할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좋아. 둘째, 가능하다면 재활용이 쉬운 제품들을 골라서 구매하는 게 좋아. 요즘은 용기 재활용이 쉬운 제품들을 클린 뷰티에 포함시키기도 하던데 잘 알아보고 사면 좋겠지? 셋째, 이거 잘 모르는 동생들 많은 것 같은데 몇몇 뷰티 브랜드에서는 공병을 해소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 사용한 제품의 공병을 깨끗이 씻어 반납하면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하고, 몇 개 이상의 공병을 모아오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도록 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네. 그래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잘 지켜서 배출하는 게 좋겠지. 피부 건강 지키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지구 건강이잖아. 우리 모두 분리배출 열심히 해서 지구 건강도 잘 지켜보자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다 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